히에르 행성의 휴머노이드 여러분, 지구의 한국 기계 연구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와 같은 로봇이 있다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찾던 로봇의 원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기술을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가자! 나는 우주 멀리서 온 휴머노이드. 우리 종족 부족한 거 많아. 지구 기술 완전 쓸만하다며 여기 한국 정부 주변 연구소 잘나가는 연구성과 캐치 우리 피에로 행성의 쿠시 연구성과 우주대박 칠 거야. 테크 완전 판매할 거야. 완판해. 예. 하하, 여기가 바로 기계 연구원. 그렇지, 로봇은 기계지. 드디어 우리 손잡적인 옷을 뵙게 되는 건가? 마치 시간이 온 것 같군. 어? 누구지 돌아다니네? 원격제 여기가?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지구인네. 아, 저는 저 멀리 외계 행성에서 온 로봇입니다. 아, 로봇을 찾으러 왔어요. 말도 자연스러운데 인공지능을 입힌 건가? 신기하네. 아, 저는 인공지능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전 로봇 종족입니다. 동작 효율을 좀 신경을 써야겠는데? 여기 오다리네. 아니, 저 여보세요. 전 원래 오다리가 아니고 이렇게 태어났다고요. 아, 로봇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수리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거 좀 봐야겠다. 아니, 여보세요. 아니, 전 수리가 아니고 이렇게 뭐 찾으러 왔는데? 엥? 엥? 이거 링크도 잘 만들었고 이거 로봇 잘 만들었네. 아니, 여보세요. 저는 기계 종족이지. 여기서 만든 로봇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어? 최박사님, 이거 로봇 여기 거죠? 밖에 돌아다니던데. 아닌데, 우리 거 아닌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뭘 거 아니에요. 몰라요. 왜 이래 이거? 반갑습니다. 왜 이래? 전원부터 어딨어 이거? 최혁상이 도와주세요 이거. 피에르 행성에선 휴머노이드 여러분, 오늘 이곳 한국기계연구원 로봇 메카트로닉스 연구실에서 여러분께 소개할 기술은 바로 양팔 로봇 아미로. 네, 우리 선적격 로봇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조상이 어디서 왔나 궁금했었죠. 제가 그 잃어버린 로봇을 찾았습니다. 여기 지구에 있을 줄이야. 그 로봇을 만든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기계연구원의 최태용입니다. 로봇 연구자로서 로봇 종족 여러분을 만나 뵈 반갑습니다. 저 또한 제가 바라는 미래를 갑자기 만나게 되네요. 저 로봇의 아버지, 우리 최 박사님. 저는 로봇의 아버지까지는 아니고 남자긴 한데 양팔 로봇 아미로의 엄마 정도 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아미로는 양팔 로봇. 왜 양팔 로봇이죠? 지금 보니까 양팔이며 다리를 자유자재로 쓰는데 이거 현재 지구 기술로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양팔 로봇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돌아가진 않아요. 그렇군요. 기존에 한팔 로봇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도 만들고 용접도 하고 과자 상자도 나르고 많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팔만 가지고는 사람이 하는 정교한 조립이라든지 포장, 뭐 케이블링 여러 작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양팔로 하면 쉬운데 한팔로 하려니 주변 장치에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빨리 변해서 생산 라인을 3개월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바꿔야 하는데 이럴 때는 사람처럼 양팔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게 양팔이 딱인 거죠. 양팔 로봇은 여기만 있는 건가요? 물론 아닙니다. 일본, 독일, 미국 등에 다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고추가 맵다고 아미로는 이 작은 체구에 다른 로봇에 비해서 힘이 엄청 셉니다. 한 팔에 최소 5kg의 물건을 들 수 있습니다. 완판 들 수 있어요? 못 듭니다. 네, 이 기술이 어려운 이유가 이 작은 공간에 엄청난 힘의 모터와 감속기, 서버를 다 집약해서 넣고 전기선도 안으로 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작고 깔끔하게 만드는 것이 첨단 기술이죠. 작게 만들어야?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거나 비슷한 일을 대신하죠. 이것이 저희가 양팔 로봇을 만든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한다. 어떤 일을 할 수 있죠? 당연히 공장에서 사람이 하는 일들이죠. 그 전에 커피 한잔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지구에서는 힘들 때 커피랑 걸 먹어요. 먹으면 힘이 쫙 나거든요. 안에서 땀도 흐르시는 것 같고 연기하는 힘들어 보이시네요. 커피, 아미가 커피를 따라올 준비를 합니다. 한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바로
아미로가 저한테 준 선물 커피입니다. 무엇인가를 잡고 조립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 손이 정교하다고 하잖아요. 뇌를 보면 손을 조정하는 부위가 가장 큽니다. 로봇의 손은 아직까지 사람만큼 정교하지 못합니다. 지금 있는 손은 꼭 칠판 지우개처럼 생겼지만 거의 모든 물체를 부수지 않고 잡을 수 있습니다. 아미로, 전구 분해해봐. 저희 종족이 손이 있는데도 잘 못 써요. 아, 왜 이렇게 퇴화된지 몰라. 관절도 뻑뻑하고 아미로보다 못하네요. 아, 그런데 말입니다. 저 손은 뭐죠? 저건 제가 새로 만들고 있는 사람처럼 아주 유연한 손입니다. 김희애 박사님, 그 손 설명 좀 해주시죠. 이 로봇 손은 사람의 동작과 유사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로봇 손들과 달리 이 팔뚝에 모두 모터를 내장을 해서 팔뚝이 필요한데 이거는 모터를 모두 요 손바닥 안에 15개를 모두 내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 손과 크기가 유사하고 힘도 거의 사람만큼 굉장히 세고요. 그리고 이제 이 로봇 손 앞으로 개발을 더 진행을 해서 요 아미로에 이제 부착시켜서 가위질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분무기질도 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할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자 보셨죠? 저희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손 장난 아니죠. 우와, 사람 손이랑 똑같잖아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멋진 아미로를 만드셨어요? 네, 이미 산업용 로봇은 있습니다. 정해진 컨베이어 벨트에서 맡은 부분에 일을 하죠. 그러나 앞으로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공장에서는 인간의 범위에서 일을 돕거나 대신하는 로봇이 필요합니다. 인간을 도와 같이 움직이려면 인간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양팔 로봇이 필요하죠. 그러면 기존 공장 라인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고요. 기존 생산 라인을 계속 돌릴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고 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요. 하! 정확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어떻게 만드셨나요? 자, 여기 보시면 관절이 아미로는 한쪽 발에는 모터가 7개가 달려 있습니다. 기존 로봇들은 6개예요. 여기에 우리 아미로는 허리도 움직여요. 허리까지 움직이면 엄청난 작업 공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16개의 모터를 동시에 움직이면서도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기 위한 알고리즘, 그리고 16개의 구동 모듈을 집적한 이 하드웨어, 그리고 곳곳을 지나가는 복잡한 전선들 하며 아미로에는 극도로 존경한 부품들이 많이 사용되었고 명령에 따라 기민하고 유기적으로 최적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정해진 작업만 하기에 정교함이 특화된 반면 서비스 로봇은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교하진 않습니다. 아미로는 자유로운 동작을 하면서도 정교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우리 연구원이 하나가 된 작품, 우리가 마에스트로입니다. 총체적 예술작품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트죠. 아트! 박사님, 아미로 만드는데 몇 년 걸리셨습니까? 뭐 좋은 장난 아니긴 합니다만 다 같이 해서 한 6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 6년? 통탄했습니까? 전혀요. 연구실에 세운 숱한 밤들은 정말 이거 살 수가 없습니다. 로봇의 휘두른 팔에 얻어맞은 적도 있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진동을 잡느라 별 시도를 다 하게 됐습니다. 들으셨죠? 만들어진 생명 로봇이 이렇게 진화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양파를 시작해주신 박사님께 대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저 뒤쪽에 뭐 컨베이너 같은 건 저건 뭔가요? 양팔로봇 아미로가 실제 작업에 투입됐을 때를 시뮬레이션하는 시설입니다. 실제로 아미로는 모 대기업의 시범 라인에서 핸드폰을 포장하고 케이블을 연결해 자동차용 오디오도 만들었답니다. 아,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 박사님, 네. 여기는 가피가 없고 이쪽은 가피가 있는데 전 이게 좀 뭔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요거는 저희가 새로 개발하고 있는 로봇 피부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누르거나 충격을 가하면 로봇이 그 충격을 알 수 있습니다. 누르는 방향과 크기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보다 이게 낫습니다. 감각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일부러 감각을 넣은 이유가? 이 로봇은 사람을 보조하거나 같이 일하자고 만든 거라고 설명했죠. 만일 옆에서 사람이 동시에 일하다가 서로
부딪히면 위험하니까 그런 충격에 즉시 반응하도록 감각을 넣었습니다. 부딪히면 사람에게 I'm sorry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I'm sorry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개발자의 성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저 꼼꼼한 편인가요? 아, 전혀요. 제가 어딜 봐서 저는 로봇만 열심히 디테일하게 연구합니다. 아하, 그래요? 제가 지구인들을 몇 번 겪어보니까 성격들이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만약에 암호가 10대라면 움직임은 다 똑같은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양팔을 만들고 통각 센서를 입힌 것이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라고 만든 거거든요. 사람과 충돌을 미리 탐지하여 경로를 변경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변 상황을 센싱하여 판단하고 지능이 되어지면 그때그때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미로의 미래가 될 로봇 종족 완판덱처럼요. 이것은 로봇인가 인간인가? 한국기계 연구원이 축적한 로봇 연구의 첨단. 산업용 로봇의 한계를 넘었다.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다. 사람과 함께 일하도록 양팔을 쓰는 로봇공학의 결정판. 일 잘하는 로봇 친구, 아미로. 내가 아미로인지 아미로가 나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린 로봇이니까요. 여러분 탐나시죠. 이런 훌륭한 로봇을 어떻게 기술 이전할 수 있느냐 알려주세요. 네, 양팔 로봇 아미로3의 기술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로봇과 제어기, 다목적 그리퍼, 그리고 다년간의 노하우가 축적된 실제 생산 라인 적용 기술을 드립니다. 특허도 참 많습니다. 다양한 로봇의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모터, 기어, 감속기, 제어기, 일체형 구동 모듈, 양팔 로봇을 현장에 적용하는데 꼭 필요한 교시 기술, 누르면 누른 위치와 힘을 알려주는 로봇 피부 기술 등 기업이 필요한 수많은 로봇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미로, 뭐가 매력이라고요? 네, 양팔이 움직이고 허리도 움직입니다. 피부 감각도 살아있어서 옆 동료에게 방해주지 않고요. 왜 이렇게 잘 맞는 겁니까? 예, 사람이라든 공장에서 같이 일하거나 대신 일해도 괜찮게 만들어 스마트 공장의 일꾼이 되라고 만들었습니다. 예, 상 같은 것도 받았나요? 예, 물론입니다. 17년 기계의 날 10대 기계 기술, 또 2017년 기계연구원 올해의 기술상, 2019년 발명의 날 산업부 장관 상 등을 받았습니다. 아미로! 정보출연연구소에서 직접 연구개발한 공공기술입니다. 상용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 주시면 되고요. 영상 아래에도 링크 있습니다. 완판택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지구 우뚱 기술, 양팔 달린 스마트 로봇 아미로! 지금 문의 주세요. 여기는 한국기계연구원 로봇 메카트로닉스 연구실입니다. 공사의 발육체를 발체체체파에 발육체체체파에 아미로 뜬요? 친구라는 스페인어죠. 아, 미로 같은 로봇인가? 아, 예, 예. 뭐죠? 에이? 아, 나도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네. 아마 ambidextrous 멀티 arm industrial 로봇인가? 연구실에 수전증 할매 귀신이 있는데 멀쩡하던 기계가 밖에만 나가면 덜덜덜 떨어서 그거 잡느라고 밤도깨비가 다 됐어요. 저는 완판덱을 기술이 좀 받고 싶은데요. 휴머노이드 끝판왕이에요. 당신을 분해해보고 싶어요.